계속 가진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이중호예요. 이거 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이고, 아들이 당나귀에 태워가면 편하지 아니겠어요? 여기 아니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이 당나귀를 태우고 계속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끼 어를 타고 아이가 걸어가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걸었어요. 사람들이 따라 걷기도 하고 아들이 걷기도 하고 또 한참 길을 가니까 손녀가 말했어요. 둘다 타고 가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은 둘다 당나귀를 탔어요. 강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나귀가 힘들겠고 나무에 묶어서 어깨에 메고 갔지 그리요. 아버지는 아내가 또한 사람의 말대로 당나귀를 나무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당나귀가 방뚝방뚝한 바람에 모두 물에 뿜뚱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읽어드릴게요. 욕심 그럭기 개가 집으로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주었어요. 멍멍 얼른 집에 가서 먹어야지. 신이 난 개는 고기를 물고기에 폴짝폴짝 건너갔어요. 그러다 무서워 못 신고 아래로 내려가 보니 어머나, 속에서 어떤 개가 한 마리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 내 고기보다 크잖아. 개는 무서운 얼굴로 짖었어요. 멍멍 내놔, 멍멍 내놔. 그때 물에 있던 고기 덩어리는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멍멍, 아이고, 아까워, 내 고기. 고기 덩어리는 멀리 떠내려갔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쌍. 귀여운 나이 사슴이 숲쪽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근데 숯불에서 커다란 곰이 슬그머니 내가 널 먹어야겠다. 아기 사슴이 깜짝 놀라 자주 앉기만 했어요. 그때 적적 숯불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응, 저리 가. 이 사슴은 내 먹이야. 어? 내가 먼저 왔어.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눈은 옥신각신 따오기 시작했어요. 아기 사슴은 무서워서 울기만 했어요. 멀리서 본 여운을 생각했어요. 또 이상하다지만 내가 먹어야지. 결국 뒤는 싸우다 지쳐 쓰러졌어요. 이때 여우가 아기 사슴의 앞에 나타나 사슴아 길이 열니 집이 되어야 할게. 여우는 두 덩치가 큰 동물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사슴을 데려가 갔답니다. 또 읽어줄게요. 두 친구와 곰. 사이좋은 두 친구는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때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나무를 잘 타는 친구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는 나무를 타기 못했어요. 땅바닥에 누워있기만 죽은 척했지요. 곰이 누워있는 친구에게 어슴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고, 내 친구 이제 죽었구나. 나무에 있는 친구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친구는 귀에 쏙딱쏙딱 하더니 그냥 가기만 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 물었어요. 아, 아까 미안해. 너무 급해서. 그러자 곰이 자네한테 뭐라고 하던가. 그러는 친구를 툭툭 털며 말했어요. 위험할 때 친구를 버리면 혼자 다니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 동아리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